잘 갔다 왔어? 네. 다 갔다 왔어요. 뭐 효주 뭐 막 펑펑 돌아... 울고 오열하고 그런 습관. 형 우리도 좀 울었어야 되나 봐요. 형 아까 형 그래도 울컥했는데. 그래. 마음으로는 뭐 충분히. 네. 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옛날 살던 대로. 여기도 범상치 않은 집 같은데. 여기요? 여기 제가 어렸을 때 외식하면 맨날 오는 그러니까, 데가 여긴데 맨날... 여긴 진짜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데인데. 그래도 네가 살던 집 바로 뒤. 네, 바로 여기 그냥 걸어가도 되는. 여기는 그럼 메인 메뉴가 뭐지? 저거. 냉담에 양념불고기 해가지고. 아, 근데 진짜 여기는. 그 식사에 관해서 좀 뭔가를 정리하기 전에 오늘 한효주 씨 친구분들 오셨던데요. 어? 왔어? 왔어. 아까 얘기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들아. 여기저기서 왔어요. 오늘. 안녕하세요. 오세요. 일로 잠깐 오세요. 그래? 봐도 돼? 이거를 아니 섭외 안 했는데 섭외가 됐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저 몇 분이셔요? 네 명. 네 명. 갑자기 처음 접을까요? 형님들이 조금만 땡겨주시고 효주 씨. 아 효주가 일로 다 와. 우리가 좀 땡길게요. 너희들 반갑다. 예, 반갑다. 우리 동창. 동창. 유령. 다 율령웅이라고? 율령 친구예요. 다 1학년 때도 다 같이. 아, 아,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친구. 아, 소개 좀 해주세요. 소개하세요. 아, 제 이름은 이소현이고요. 저는 양윤정이라고 하고요. 서태정이고. 서태는 지금 사실 두 명이 온 거야? 어? 만삭. 만삭. 그래 아까는 좀 멀리서 뵀는데. 아. 저는 이현주고요.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. 아~ 유일하게. 사실 일곱 명이서 친했어. 아 그래서 뭐 칠땡. 그 칠땡이야. 근데 한땡. 아니 나 그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오늘 촬영인 걸 알고 있는데 친구분들은. 무슨 생각으로 오신 거야? 나는 그게 너무 좀 속았어요. 연예인 구경을 하고 해서 약간 예능 촬영하는 거 구경 봐라. 그냥 구경을 온 거예요, 진짜? 형님 친구분도 어디 근처에서 유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니 그 철단간에 있다고 그래요. 기태훈 님 저기 저희 철단간 앞에거든요. 철단간. 아, 철단간에 있어요? 예, 네, 저희 철단간이에요. 청주 왔다길래 갔으면 좋겠는데. 네. 지금 이 말은 오신다는 거예요, 안 오신다는 거예요? 예. 저희 청주 화법을 잘 몰라서요. 가고 싶지만은 좀 예? 그게 여의치 않다. 아 가고 싶지만 그게 좀 아, 여의치 않다. 아, 아, 그 청주의 어떤 약속? 학답은 잘 안 해요. 맞아. 아니 그 왜 안 하는 거야? 학답을 거긴 이 학답을 아, 근데 왜 학답을 안 해? 왜 학답을 안 하는 거야? 이해할 수 없네.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야. 아 근데 진짜 선배님. 아우 냄새 난다. 맛있는 냄새. 아, 아우 야, 맛있는 냄새인데? 진짜. 아우. 오 뭐야? 오 너무. 아니 드세요. 아니 이거 좀 부족하지 않아요? 아니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데. 양이 많아. 근데 먹을 자리가 없는데. 그치? 형님 주세요. 라면 그 물 부어드릴게요. 그러면 그 누구 되시는 분?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. 뭐야? 어? 이거 닭, 뭐 닭. 아. 이거 안 들려. 들은 거 같아요. 맛있게 먹어. 고마워, 얘들아. 너희들 덕분에 내가. 이게 먹어보자.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을 먹게 되었어. 교정으로 다 먹네. 재밌어. 아, 대박이야. 아, 다행이네. 오, 파절이 냄새가. 우리도 먹어도 되지 않아요? 어, 참, 그러네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 정도면 사실 뭐, 아. 이건 뭐 거의 뭐, 이거는 벌칙은 아니야. 밥을 뭐 다 먹은 건데. 나쁘지 않아?
야 이거 소스 한 번만 찍어봐도 되지 그러면. 소스만 한번 찍어봐도 되지. 저 테두리만 쪽으로. 테두리 쪽으로. 테두리만 해 테두리만. 이렇게 테두리 쪽만 이렇게 어. 해가지고 요거는 먹어도 되잖아. 이제. 상추간. 형님 맛만 좀 보실래요? 아, 먹어. 아니 그게 뭐야? 형님 맛은 아, 봐야죠. 아이고, 와, 흡사해. 흡사해. 흡사. 야, 두 번 더 물어봐. 두 번 더 물어봐. 더 주세요. 맛있나? 이거 안 드셔보세요, 진짜 청소에서. 나 진짜 안. 안 먹어봤어. 어, 안 먹어봤어. 이거 포장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? 포장도 돼요? 개친 쓰시네. 개친 쓰셔. 선배님, 네, 한 입만 딱 드셔보세요.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. 야우, 진짜 맛있다. 태연 선배, 이거 하나만. 아, 저는 뭐, 어? 아, 나는 내가 먹어? 먹어. 하나만 내가 먹어. 하나만 드셨어요. 이거 솔직히 저는 안 먹어도 되긴 해요. 왜? 드실래요? 먹어. 아니, 나는 그 저기 아니, 먹으면 완전 달래. 먹어. 아, 형 진짜 나는 괜찮았어, 근데. 형 하나 더 드시고 싶어요? 아니, 충청도 사람이 그런다니까? 아, 죄송한데 형 그냥 드셔주실래요? 아, 먹어. 아, 먹을 수 있어. 아, 이거 드세요. 아, 근데 먹었으니까 너 먹어, 너도 왔어. 아니, 나는 괜찮아요, 형. 진짜? 아, 나 싫어하는 건 아니고. 아, 아니, 나 싫어해요. 아, 그래? 이제 편하시죠? 진짜 없는다. 네. 괜찮아. 네, 저는 드셔도 돼요. 아유. 뭐야, 이거. 우리가 서울에서 못 먹는 맛이 있어요. 얼핏 보면 제육볶음 같은데 틀려. 아니, 이런 맛이야, 봤을 때는. 내가 다음에 청주 오면은 나 이거 먹는다. 어, 진짜 그 정도야. 먹어봤어요. 진짜 맛있어요, 근데. 난 지금 승기가 뭐 제조해주는 게 저게 되게 궁금해. 되게 맛있다 그랬거든. 아, 약 조지하는 거 같아. 사실 이런 것보다 저게 더 궁금해, 지금. 저거 기다리고 있어요. 저. 기대돼. 네. 한번 먹어보세요. 볼까? 네. 오, 맛있네. 맛있어. 오, 괜찮은데? 이거 이제 밥 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요. 세 개 두 개 볶아주세요. 뭐야, 고기가 더운 거야? 김치였어요. 김치요. 이건 또 이게 하이라이트. 쳐다보게. 안 줄까 봐. 어? 얘 오신다 이제. 전문가 얘 오신다 이게. 어? 아! 퍼포먼스! 퍼포먼스! 손가락! 퍼포먼스! 탁탁탁! 야 이거 손가락 쥐 안 나세요? 퍼포먼스! 항상 조별로 움직이세요? 조별로 움직이세요? 야 조별로 움직이세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형님?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셔서. 청주 2인조. 원래 다 두 분 청주분이세요? 네. 오,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또 먹었겠네요, 그러시다. 두 분 중에 누가 더 고참이세요? 대표님이세요? 대표님 자랑 좀 해주세요. 대표님 본받을 점. 아, 예를 들어서. 대표님 놀라셨고. 근데 밥알이 없는데 일부러 터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밥을 금방 지어가지고요 바로 그냥 다 떨어지는데 하나의 의식 같은 거라.
팍팍 막 이렇게. 와, 저기 위에 치즈까지 올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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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저거. 어?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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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표님은 저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. 잠시만요. 저기 너무 그냥 퍼포먼스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어차피 서로를 이렇게 두들고 왜 두들기신 거예요, 이걸? 효주 앞이라고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? 아니, 나도 이런 퍼포먼스 처음 봐요. 오, 지금. 아니, 그 다음 두 분의 그 동작이 너무 기대되고. 같이 오실 거예요? 이거를 이제 오므릴 때 이렇게 하셨는데, 펼칠 때는 어떤 의식이 있을지. 저 굉장히 무뚝뚝하게 들어오시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. 아무. 표정이 변화가 없어. 어, 오신다, 오신다. 열 때는 뭐 없어. 열 때는 뭐 없어. 너무 기대하시지 마세요. 아니 좀 뭐 개발하셔도 될 것 같은데. 와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안 두드린 대표님께 더 치즈가 잘 녹았어. 잘 먹겠습니다. 좋다. 아 좋다. 아 잘한다. 싸. 잘한다. 어 표정이 반하셨는데요 지금? 천천히 줘. 여러 번 뜨면 되잖아. 한꺼번에 안 해도 돼 효주야. 오. 아이고. 아이고. 와 어마어마하다. 자, 자 드시죠 형님. 맛있죠. 와, 맛있다. 이거네. 야, 이거 맛있다.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네. 그래, 이거 뭐. 맛있다, 맛있다. 야, 저번보다 더 맛있어. 이게 진짜 찐인 것 같아. 아니 맛도 맛도 옛날 그대로. 아, 맛있게 먹었다. 맛있다. 예, 어려운 거를 맞춰서 참가도 해주시고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재밌게 이렇게 해주시고. 아 진짜. 감사합니다.